옛날에 외증 시절 때 우때 할머니가 맞아서 죽은 거예요. 네. 맞아서 죽어갖고 돌무덤에다 묻고 갔는데 그 족보에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그분을 제가 찾아드린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점사 보는 방식이 네. 주로 어떤 식으로 점사를 보시는지 신점도 보고 이제 신의 제자다 보니 다양하게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에 대한 걸 다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냥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네. 지금 이제 저희 시청자들이 되게 궁금한 부분이 네네. 이 신점이라는 부분인데 네네. 이 신점이라는 게 정확히 네. 예를 들면은 사람을 딱 봤을 때 네. 생년월일을 넣지 않고도 그 사람의 기운으로만 네네. 그 사람의 점사를 보는 건가요? 네네. 신의 제자는 네. 이제 누구 말 맞다나 뭐 사주를 물론 풀이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그냥 보고 느껴지는 육감, 예감으로 보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아, 그러면은 생년월일 뭐 그 사람의 그냥 느낌, 기분으로만. 네네네. 예를 들면은 뭐 목이 좀 아픈 사람이라던가 네네. 등이 아픈 사람이라면 선생님이 그걸 직접 네네. 뭐 느껴지시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있죠. 어떤 식으로 조금? 이제 그 집에 허주가 와 있든지 잔지었던 족산들이 오시면 뭘 보러 오시는 손님들이 오시면 뒤에 따라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는 제가 이제 중생들은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신의 몸주기 때문에 느껴져요. 그러면 목도 아프고 이제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속도 쓰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저희들한테 표식을 주죠. 근데 저희한테 일반인들이 딱 보기에는 네네. 신점이란 게 점사를 볼 때는 생년, 월, 일, 시, 그리고 이름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점을 보는 거다라고 저 평균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생년월일이 안 들어가더라도 네네. 정확한 점사가 나오는 게 가능한가요? 그럼요.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다양하게 또 오는 신들이 주는 표적이 다 틀리니까 그죠. 그거는 사람 따라 개개인 틀리겠죠. 아, 제자들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람을 봤을 때 좀 네. 어느 분야가 가장 먼저 보이세요? 마음이 먼저 보여요. 거짓말을 한다든지 무당네들한테 왜 거짓말하고 들어온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마음이 먼저 보여요. 그러면 선생님도 이렇게 점사를 보시다가 되게 좀 신기했던 경우도 많죠. 에피소드 하나. 이제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오셨는데 어머님이 너무 한져서 돌아가셨는데 자식을 떨자놓고 못 보고 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엄마가 돌아가신 걸 모르고 오셨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어머님이 저한테 오셔갖고 어떻게가 내가 죽었다 뭐 이런 경우 제가 뭐 이런 것도 있구나 그렇게 좀 신기한 게 많았어요. 제가 이 길을 가고 있지만. 와. 네. 지금 30년 시간 동안 되게 수많은 점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잊지 못하는 손님 한 분 혹시 계신다면은? 한 분이 있다면 옛날에 외증 시절 때 우때 할머니가 맞아서 죽은 거예요. 네. 맞아서 죽어갖고 돌무덤에다 묻고 갔는데 그 족보에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그분을 제가 찾아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찾아요? 그거를 그 영혼이 이제 환이 되니까 못 가실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네. 사후세계를 안 가봐가 모르겠지만 느낌으로 그래서 정말 그 돌무덤을 찾았어요. 위치만 가가 봤는데 거기가 이제 찾아보니까 맞다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지금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서 처음? 네, 처음 하는 거예요. 창피해요. 무섭고. 떨립니까? 떨리는 것보다 통상적으로 이런 거는 보이지 않는 힘이기 때문에 네. 다 맞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또 이런 걸 너무 맹신하는 분들 계시고 저희들 말 한마디에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항상. 선생님이 이제 이 영상이 나가면은 네. 선생님한테 뭐 상담을 받고 싶은 분이 많으실 텐데 네. 선생님 혹시 전화점사도 혹시 봐줄 수 있어요. 전화점사도 그냥 생년월일도 놓겠지만 보지 않으니까 생년월일 놓고 보겠지만 안 보고도 이제 느낌이 올 때는 그냥 봐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전화로만 하면 서로의 목소리만 듣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느낄 수 있어요. 목소리만 듣고? 네, 그럴 때 느낄 수도 있어요. 생년월일을 알면 정확하게 알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